여기서는 이즈가 아니라 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듀스가 아니라 리듀싱, 그 다음에 왓이 아니라 하우, 제너레이트, 그 다음에 컴페어드 이거 빼고요. 트래블드, 좀 봐보고. 자, 문장 구조를 본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가 이거 지금 이두 개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두 군데 다 as pickup trucks. pickup truck은 그냥 용달차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생략이 돼 있는 구조라 그랬지, 쌤이. 그러면서 이 구조는 원급 비교가 되는 거야. 원급 비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비교급이 아니라 원급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얘는 지금 PP로 얘를 꾸미는 거고, 얘는 지금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데, 단지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음식들. 그러니까 short distance를 목적으로 그냥 간주하면 돼. 목적어. 그러니까 능동구조가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어 없지 뒤에. 그러니까 수동구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동된 거리. 이거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음식. 이거는 이동된 거리. 자, 그 다음에 문장구조를 이렇게 보면 farmers 농부가 있고, 여기가 동사가 있어. 그지?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전치사 자리가 아니라 접속사 자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ompared, 이거 생각외로 많이 나오는데, 영국 양고기와 비교하여. 해석은 마치 뭐뭐 하여라고 해서 능동처럼 돼. 근데 여기도 목적어 없어. 바로 뒤에 전명구 전치사 2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수동 들어간다. 근데 해석은 마치 능동 같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램브 미시 양고기가 주어고 대절이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동사가 되는데 이게 단수야. 그러니까 s를 붙여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it was grown. 여기는 지금 수동태 완전이야. 그것이 길러지는 방법, 어떻게 길러지는지에 따라 이렇게. what은 불완전할 때만 써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so가 접속사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동명사 주어를 쓴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가 문장 동사야. 자, 그래서 음식이 이동하는 그 거리를 줄이는 것. 그것이 농장을 떠난 이후 음식이 이동하는 이 거리를 줄이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니, 훨씬 덜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claims가 주어고 대절이 이제 꾸며 들어가는 거야. 근데 동격으로 이제 꾸며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절이었어. 그래서 요런 주장들은, 근데 이게 복수야. 그러니까 아가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